블리치 브레스오르는 블리치 작가 쿠보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는 공식 모바일 게임으로 지난 1편에서 켄파치와 우노하나의 시의 마네떡밥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2편에서는 나머지 모든 캐릭터들을 간단히 한 번씩만 다뤄보려 합니다. 우라라 키스케. 참백도나 의상은 평소에 볼 수 있던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목과 쇄골, 그리고 가슴 손목으로 이어지는 붉은 실이 감겨진 것으로 보이고 목 뒤로는 특이한 놀이개를 걸치고 있습니다. 등 뒤에는 만의 관음계 홍익의 손가락과 꼭두각시의 손잡이가 보입니다.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 손가락 끝마디와 공격시에 휘두르는 붉은 검격에서 칼날이 솟아나는 것이 특징이며 꼭두각시 손잡이 전체가 키스케의 조정에 따라 공중에서 날뛰거나 손가락을 미사일처럼 날리는 공격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점은 이 디자인들은 정사가 아니며 외전 스토리상에서 만들어진 디자인입니다. 어떤 알 수 없는 힘으로 나타난 사신 대장급들의 새로운 참백도의 힘인 것입니다. 하지만 외전이라고 하기엔 너무 견고하게 만들어진 부분들과 떡밥을 뿌린 흔적들이 보여 이렇게 리뷰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키스케의 외전 디자인은 시의 홍의의 붉은 검격, 만의 관음계 홍익의 손이 조합되었고 아스킨전에서 보여준 만의의 능력이 원거리에서 실로서 어떤 공격을 하는 참백도인 점, 그리고 만의의 여성은 꼭두각시에서 모티브가 된 것임을 확실히 보여줬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히라코 신지. 신지의 참백도 영무의 모습을 보이며 포로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참백도 손잡이에는 5개의 꽃잎이 달려있는데 만의 역양 48보색의 꽃잎으로 보이며 참백도 자루 끝에 달린 동그란 장식처럼 보이는 고리들이 호로 가면과 연결되어 꼬리처럼 늘어져 있습니다. 손톱도 호로와의 한 부분으로 변한 모습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영무의 기능을 사용하는 듯하며 세로를 사용하게 되면 원래의 신지에 붉은빛의 세로를 쏘게 됩니다. 작가 쿠보의 공식 Q&A에서 마네와 호로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혀졌으니 이것이 신지의 만로아라고 보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쿄라쿠 슌스이. 하오리의 켜켜이 겹쳐있던 천들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것이 특징이며 베이스는 화천광고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다시피 스케일은 좀 크지만 어떤 놀이를 바탕으로 한 공격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우키타케 주시로. 쿄라쿠의 화천광고 기술 중 하나인 연기를 흡수한 힘이라고 설명됩니다. 즉 그림자 속에 숨을 수 있고 기습을 할 수 있는 연기의 힘. 등 뒤에 보이는 한자가 적힌 종이는 쌍어리 실체화들이 들고 있던 종이로 보이며 굵은 밧줄은 쌍어리 시의 밧줄인데 그 형태가 마치 미미하기를 연상시키게 하여 애초에 쌍어리의 힘이 신계, 미미하기의 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쌍어리의 한자가 두 마리의 물고기였던 것은 맞지만 실제로 물고기의 형상이 묘사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며 호기명명 편이 공개되기도 전에 나온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확실히 떡밥적으로 유의미합니다. 시의 쌍어리의 능력이 힘을 흡수하는 것이니 연기를 흡수한다면 이렇게 묘사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헬 아폴로를 처리할 당시에 보여준 연출과도 유사하여 현재 지옥의간 주시로와도 어떤 관련이 있는 디자인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도 낳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오기명명편에서 지옥으로 보내진 야마모토 영감이 지옥에 있으면 어떤 모습일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디자인으로 1도 화장으로 타버렸던 왼손은 불주먹으로 되살아났으며 오히려 1100도의 힘보다는 파도 96 1도 화장의 힘이 극대화된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아이젠 소스케. 6주년 기념으로 디자인되었고 베놈젠 시절부터 명치에 박혀있던 붕옥에서 좀 더 진화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붕옥의 힘과 경화수월의 힘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여 삼위일체로 하나가 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진정한 블리치 세계관의 초월자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게임상에서도 최강의 캐릭터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요루이치와 서이폰입니다. 요루이치는 극초반부 이치고에게 빌려줬던 용골로 날아다니며 시오인 가문의 참백도를 휘두르는 모습입니다. 의상은 시오인 가문의 공주 의상으로 보입니다. 공개되지 않았던 시오인 가문의 참백도의 등장이 큰 떡밥이 되었고
이는 시오인 가문 역시 치나야시로 가문처럼 하나의 참백도를 당주들이 이어받아 사용하는 가문이며 마찬가지로 위력이 어마어마하나 수명을 갉아먹는다는지 리스크가 있어서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새로운 떡밥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소이포는 날개, 다리 등을 보아 작궁의 실체화인 꿀벌의 모습으로 등장하여 새로운 힘을 보여줍니다. 평소 시에나 마네가 모두 한탕주의 공격 계열이었던 점을 미뤄보아 방패가 생긴 점이 어떤 힘으로 보완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낳습니다.